주의 자매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또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또한 올바른 교리 가운데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첫 번째 시간은 평소화된 것처럼 종말론 교리를 먼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우면서 환란과 대환란, 성도란 누구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 또한 그것과 함께 부활의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날의 환란과 휴거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휴거라고 하면은 좀 익숙지가 않죠. 앵글리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쓴 소설 휴거라는 랩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소설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바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환란을 안 보고 데려가시고 또 만약에 신앙생활을 좀 부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환란 속에 던져넣어 가지고 연단을 받게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7년 동안 고생 좀 하다가 휴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신앙생활 부실하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겁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휴거에 대한 그런 입장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무휴거설. 휴거는 없다. 휴거는 상징일 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휴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핍박이 심했던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란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모진 환란을 겪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 고난을 못 이겨가지고 죽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불안하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될줄 알았는데 고난받고 죽으니까 슬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날의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이미 구원을 하셨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면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휴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휴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채여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여 올라간다라는 그 말에 그 말을 라틴어로 옮긴 것이 바로 그 랩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 채 올라가듯이 공중으로 채워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거는 우리가 홀홀 날아서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휴거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공중으로 이런 식으로 채여 올라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채여 올라갑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채여 올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경우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를 채여 올라가 다른 장소에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이런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 주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느냐, 그것을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무휴거설은 아예 들림받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부분휴거설은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만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조금 더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연단을 받고 정화가 된 다음에 휴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란 전 휴거설이라는 것은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은 환란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주장이고, 환란기 중간 휴거설은 7년 환란기가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전반부 3년 반의 가벼운 환란은 그냥 인내로 극복하면서 통과하고 후반부 3년 반의 그 환란은 무시무시한 환란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래서 환란기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환란 후 휴거설이라는 것은 7년 환란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 그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조금씩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거 교리를 다룰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다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식물이 불가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내 발로 기어다닌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해야 하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지라도 문제가 없다면 1차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문맥과 일치해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과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일단 문자적 해석이 우선한다는 것. 두 번째,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인지, 신약 교회를 향한 말씀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인지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분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 이방인들이 안식일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책임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짝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요.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장어국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지해장국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지 우리 신약교회에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1차적 수신자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할례 받으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에게 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한다.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환란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다 보니까 교회가 환란을 겪어야 한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된다, 생수하고 라면 사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이거 교리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것도 사실인데 혹시라도 마지막 날의 환란에 들어가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짐승의 표 같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환란을 통과할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하고는 관계없이 그가 만약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멘. 가릴 것 없이 아멘.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휴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를 탔으면 열차만 맞게 탔으면 그 안에서 삼각들 보고 불안해하고 사람한테 이거 부산 가는 거 맞죠? 맞죠? 하고 암만 묻거나 이거 열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걱정을 할지라도 걱정하는 그 사람을 태운 채로 그대로 기차를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느냐 잘못 알고 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자신 있고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주눅들고 교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지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무휴거설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을 보면은 휴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분 휴거설은 무엇이며 왜 부분 휴거설이 나오게 되느냐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분 휴거설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에 깨어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한 사람들만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7년 환란기 중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휴거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왜 부분 휴거설이라는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신자는 신약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후 문맥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거기서 몇 구절만 따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깨어있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휴거가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강림 때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미 이때는 신약교회는 지상이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갔던 신약교회 성도들,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란기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음 바르게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는 이야기이지 신약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거기에 나오는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고 좀 게으르고 악한 이런 사람은 휴거가 못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 역시 이 땅의 환란기 중에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란기가 되면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신실하게 잘 돌봐야 됩니다.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입을 옷 있으면 같이 나눠서 입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뭐 빌려줬더라도 돌려받겠다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거나 그러지 말고 구하게 나눠주고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무사히 환란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적그리스도가 경제권을 다 통제해버리기 때문에 먹고 입고 쓸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나눠주는 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이게 상징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환란기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얼핏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가 되고 휴거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지인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기지 못하면은, 이기지 못하면은, 이름이 생명체계에서 지워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옳지가 않습니다. 원래 P이면 Q이다. 명제 시간에 배우셨어요. P이면 Q이다. 그럼 not P이면 not Q이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옳은 방법은 P이면 Q이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맞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체계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생명체계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다. 이것은 말이 됩니다. 근데 맞죠? 이기는 자는 이름이 생명체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쪽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Overcomer.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기는 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겁니다. Overcomer.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건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각 개별 지체 성도들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을 해가지고 경주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월계관을 어디에다 씌워줘요? 열심히 잘 뛰었다고 발에다가 씌워줍니까? 어깨에다 씌워줍니까? 머리에다 쓰게 됩니다. 머리가 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그 몸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인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건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중에 그분과 함께 그 복을 함께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P이면 Q이다. 거꾸로 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거꾸로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곧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는 자인데, 즉 믿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가지고 쟁취해서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기신,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권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디은
신약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믿음생활하고 혼란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개인 신앙생활을 관리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환란기 가운데서 많은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겠지만 또 적그리스도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숨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이 보존되어 있어야 나중에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도망다니는데 실패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는 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신약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란기 때 땅에 남아있게 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이야기, 이거 역시 신약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분명히 열 처녀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한 한 처녀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회는 한 처녀로 나오고 이 처녀들이라는 것은 시편 45편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신부가 왕에게 시집을 가서 가게 되면 동료 처녀들도 함께해서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들러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은 환란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자 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곧 믿는 자를 이야기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부분휴거설의 잘못된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부분휴거설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데려간다면 팔다리 하나도 떨어뜨리고 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휴거되면 온몸 휴거되지 예수님이 눈동자 흘리고 갔다, 귀 한쪽 흘리고 갔다, 발가락 떨어뜨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휴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이야기고요. 휴거는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했고 뭐 내세운 것들도 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중에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근데 육신에 속하였다는 건 이 사람이 불신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도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간음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당파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좀 행실이 좀 불량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떨어뜨려 놓고 가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몇 명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육신에 속한 고린도 성도들 포함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성도들 포함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자들 그들의 영적인 신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를 때는 불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예수님 오시려면 지금 오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칭찬받고 성감을 받는다. 내가 조금 신앙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기에 탁 빠지면 주님 부끄럽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오셔도 상관없고 아멘. 내일 모레 오셔도 뭐 몇 달 뒤 오셔도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의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상태에 따라서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면 만약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의, 우리의 자랑거리로 휴거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휴거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행실 불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마시고 방탕하다가 어쨌든 죽었는데 그래도 일단 예수님을 한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죽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점점 갈수록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숨 거둘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뒤늦게 믿고 건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가 방탕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행실이 불량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가 부활을 한 다음에 너는 행실이 좀 불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환란기에 들어가서 훈련 좀 더 받고 와라.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부활을 하고 나서 바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란 통과도 안 하고 바로 올라갔는데 살아남은 사람만 지금 억울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면 행실이 불량하면은 부활한 다음에도 훈련 코스 하나 거쳐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극기 훈련 코스 하나 거쳐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는 부활하자마자 바로 가고 나는 행실이 부족하다고 땅에서 저기 불구덩이 속을 통과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불량한 상태로 죽었구나. 행실이 불량한 상태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했구나.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떨어질 그런 환란기에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고 하더라. 어린 양의 진노, 진노의 큰 날, 진노 오레스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노로부터 이미 구출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앞으로 구출된 것이 아니라 아멘. 진노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우리는 이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노로부터 이미 벗어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진노가 누구한테 머물러 있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머물러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진노가 없습니다. 아들을 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만 진노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나온 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제가 서로 다르게 되어있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the wrath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마지막 날의 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올 진노, 진노는 아직 안 왔습니다. 마지막 날 환란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which deliver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 앞으로 진노가 다가올 텐데 그때가 되면 건져내실 거야. 걱정 마. 그게 아니고 진노는 앞으로 다가올 건데 너희는 이미 건져내셨다. 아멘.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미 우리가 구출을 받았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appoint라는 말이 나오죠. 약속을 잡아주다 무슨 객실 같은 거 예약을 하다 할 때 예약을 하다는 게 appoint거든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진노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마지막 날 7년간 이 땅에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환란을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 때 그 환란은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믿지 않는 세상이. 대상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환란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환란의 대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출하신 자기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진노가 마지막 날의 환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켜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넘어지거나 행실이 부실하면은 수련코스, 환란코스, 극기훈련, 지옥훈련 테스트로 환란기 통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7년 동안의 환란기는요, 극기훈련 코스가 아니에요. 사람 죽이면 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어나가요. 이게 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뭐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질성결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사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웬만큼 뜨끈뜨끈해야 한 적어도 50도, 60도 되면 아, 찜질방 코스구나 하고 그 100도 정도 되면 아, 이건 사우나구나 하고 3분만 참고 나가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뭐 6,000도짜리 용광로 같으면 이거는 연단이나 극기훈련 코스가 아닙니다. 이 심판이고 형벌이고 사람이 징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 던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휴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환란 통과설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잘 먹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것은 무리다고 쓰면 오, 땡큐만 그냥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여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혹시 뭔가 뒤에 뭐 딸려있는 거 아닌가? 이거 공짜로 받아들여 혹시 나중에 밥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들기 때문에요. 게다가 또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적인 심성이 어떤 겁니까? 기성이면 감춘이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선암사 계곡 아래쪽에서 목욕 제기하고 올라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부처 앞에서 1,000번 절합니다. 1,000번 절하면 돌부처 눈썹 하나가 따딱인다 그래요. 진짜 이런 게 안 그러는 이유인데.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까 하늘도 감 보겠다. 자꾸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 게 1,000번제 이런 거 하고. 날마다 뭐 30일 작정 새벽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아,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 자기가 해놓은 게 없잖아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을 위해 구원받으면 집과 처자식을 버리고 뭐 나오고 헌신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러면 내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뿌듯하고 자기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누구하고 갔으냐? 나만 장군하고 갔습니다. 나만 장군 윤중필자예요. 갑옷에다가 이 계급장 달고 있으면 속에는 살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엘리사 대원자 만났는데 엘리사 대원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르단 강물을 해서 7번 목욕하라. 그 이야기만 던져놓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제 모발대발한 거예요. 자기 뭐 있던 자기 나라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 7번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그 종들이 뜻을 말립니다. 장군이 만약에 엘리사 대원사가 황금을 산같이 갖다 놓아라. 어디 가서 영토로 빼앗아다가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고쳐주겠다 했으면 장군이 길을 쓰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남한 장군 속에도 생각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종교적인 의식과 노력을 해가지고 내 공로가 많이 되면은 역시 나는 고침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 의가 살아나고 뿌듯한데 아무것도 한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목욕 7번 하면 맞는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냥 십자가의 길은 험난하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다 팔아 갖다 바쳐라 하면 잘 하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니까 믿기만 하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겨라 그러면은 뭔가 좀 속는 게가 그런 기분 들고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기 공로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들, 부분 휴거설이나 혼란 휴거설을 오히려 잘 높입니다. 누가 그거 이용해 놓느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많아서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행실 똑바로 해라, 잘 믿어라, 갖다 바쳐라, 복종하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옥죄는 그런 수단으로서 내 말 안 들으면 환란기에 던져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그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란을 보지 않고 휴거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에 의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따가 통화해서 받을게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절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장 8절까지입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우는 자들의 안내자요 우는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성품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여 아기들의 교사라고 하신 하나님과 20절 그런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사람이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내가 가늠하느냐 무당들을 놓치시라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좀 율법을 따라가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것과 성과 같으니라 죄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자구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며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해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면 유대인의 마음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말하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맞게 됐다는 뜻이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유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실 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교정과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심에서 의롭다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함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고 가시는 하나님께 떨구려하시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구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알게 되는 게 또한 개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 모략을 구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자라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본인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이방인들, 그들은 비록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우둔하고 어리석어져서 죄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항상 나쁜 일만 저지르느냐, 그들을 가운데에서는 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도덕주의자들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선을,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남이 뭐 잘못하면 내가 저지르는 것은 좋은 거고 남이 행하는 거고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대신 하는 진리대로 또 차별이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와 그런 본질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가 그러면 그 중에서 종교적인 인간,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이 종교적 유대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들을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첫 번째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율법이 첫 번째 증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제공하신 겁니다. 그 율법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희생제사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이에 문제될 게 없다고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안주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고할 뿐이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안주했던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멀쩡히 산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밑에 내려가셔서 구원해오고 이렇게 인도해 오신 적이 있느냐. 우리는 특별하다.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그들은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행하라, 저것은 행하지 말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율법에 이런 지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자, 율법을 통해서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 주었습니다. 네, 뛰어나다는 말은 excellence라고 하는데, 10편, 8편,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모든 것 중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잠언 8장 6절에서는 주의 지혜의 말씀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엑셀런트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었느냐면,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먼 장님이나 다름이 없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런 빛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해서 그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눈 멀었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가죠. 바리새인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건 의사로서는 한 번도 행한 일이 없어요. 분명히 메시아 왕국의 표적입니다. 그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의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뜬 사람에게 두 가지로 질문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것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겠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이전에는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확실하게 간증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차라리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이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아직 있느니라. 그 눈먼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스스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눈이 멀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나는 눈이 멀지 않았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우쭐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의 틀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스승이나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믿고 아는 바를 따라서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지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왜 도둑질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처럼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고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면서 그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에 있는 물건들은 우상의 그 물건들은 슬쩍슬쩍 훔쳐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주의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죠. 도덕주의자들도 남은 그대보다 거룩해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한다고 했죠. 왜? 남을 판단하는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 율법을 강론도 할 줄 알고 스승 노릇도 하고 많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삶의 행실을 보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극도로 사악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금송아지 뱃속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빼가지고 또 아기 우는 소리가 엄마한테 안 들리는 게 두들두들리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 재물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가증한 일이나 마귀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점치고 이런 일들, 이런 사악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민족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23절 말씀과 같이 율법을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중에서 특별히 목회자가 간음을 했다, 횡령을 했다, 도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그 밑에 댓글들이 뭘로 달립니까? 계속 바로 잡고 주식에서 열심히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이 돌아가요. 결국은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 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쪽에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그 율법이 너희는 죄입니다 하고 그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으로 율법이 나와서 율법을 알기는 알지만 차라리 몰랐더라면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하지만 율법도 받았고 율법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너희들은 틀림없이 확실한 죄입니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둘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어떤 증인이 등장하느냐 할례가 등장합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할례는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할례는 언제 생겼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의 표시로 너희 몸에 언약의 표시 마크를 새겨라. 그 표시가 뭐냐면은 난지 8일째에 산의 아이들 생식기의 코피 끝을 잘라가지고 그 속을 따서 집어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할례라고 하는데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지 이 할례를 받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몸에 새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 아브라함의 육신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과 행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도 닮은 데가 없다. 그러면 몸에 할례 표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속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고 내적인 변화는 없이 몸에 새긴 할례 표시를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너희는 할례 의무자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올가면 하나의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몸에 상처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나 자신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보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희들 왜 그 손씻기 포피 끝을 안 잘랐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을 보니까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어디에 몸에 할례했다고 했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 내 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원래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하느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인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그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이냐? 난지 8일째가 할례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하면서 이 망생생식기의 끝을 짜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서 우리 읽은 2장 26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율법의 의를 지키고 있다면 비록 그가 몸에는 할례를 안 받았지만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27절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있고 할례를 받았지만 범죄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그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고도 범죄하는 그 유대인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내적인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에 어떤 한계를 행한다고 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한계라는 것이 그들의 유죄를 더욱더 확증지어 준다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한계고 뭐 하나님과 아예 모르는 이방인이라면 몰라도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실을 보니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을 따라서 율법의 의를 행하는 그 사람보다도 못하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더 무겁고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과 29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외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종교적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첫째 질문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의 가문, 그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혈통, 가문, 이것이 그들을 정죄하고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런 말 하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냐. 정말 사람답게 행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정말 유대인다워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첫 번째 출생, 육신의 출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둘째 출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가문이나 혈통은 우리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13절 말씀에 의하면 혈통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그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문이나 혈통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보탬이 된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를 얻었다. 그것뿐이지. 그 가까이 할 기회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문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여기 말하는 글자는 율법의 그 조문, 율법의 각 단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속으로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재출생한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가문이나 혈통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수신 대상자는 유대인을 지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필요 없다. 율법
그걸 갖고 사람을 본받지 못한 할례 그걸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종교 생활에 투철하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로 넘어왔죠.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넷째 증인을 내세웁니다. 자, 논리와 이성적인 추론에 근거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의 마음들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형이 무엇이냐, 율법이나 할례나 가문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럼 유대인으로 나한테 태어났다는 것이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할례의 유익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있긴 있습니다. 2절에 유대인들 나은 점이 있다. 모든 면에서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희생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처소인 성전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데 그 가운데서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레위지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만이 다룰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옮겨 적을 때 암송해가 그 적으면 안 돼요. 아, 이 그대로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큰 소리로 원본에 있는 말씀을 소리 내서 읽고 자기 귀에 들린 다음에 그 내용을 적는 겁니다. 기억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원본에 있는 문서를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다가 만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면요, 가서 목욕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와서 갈대펜 새로 깎아가지고 잉크를 다시 듬뿍 찍어가지고 적습니다. 전문제 중간에 제호바라고 적다가 중간 잉크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점 하나, 삐침 하나 잘못 보면 엉뚱한 글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그거 기록하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 길로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로다. 이거 계속 나오고 갔다가 목욕하고 또 갔다가 목욕하고 많이 해야 된다니 진짜 글자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지키기 위해서. 그 두루마기를 기록하다가 만약에 그 두루마기 안에서 어탈자가 3개 이상 3개 넘게 나오면은 이거 3개 정도 나오면은 한 달 안에 수정을 해야 되고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기억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안 고치면 불태우거나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만약에 4개 이상 발견되었다 처음부터 다시 적어야 됩니다. 오탈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히브리어는 지금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2개의 자음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본에 이 페이지에는 이 ABCD로 이야기를 하더니 A라는 글자가 몇 번 등장한다는 글자 낱자를 다 세워갖고 개수를 적어놔요. B는 몇 번 나온다 글자 다 적어놓습니다. 나중에 4번 적은 다음에 글자 딱 개수 세워가지고 적어야 돼요. 글자 비교해갖고 안 맞으면은 이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알파벳 낱개 글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읽으면서 지금 그 기억이 몇 개인가 적어가지고 내면에다 적어보세요. 니은이 몇 개인가 다 채워가지고 적어보세요. 아, 야, 오늘 이게 몇 번 나오나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 성경 사본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말씀을 보존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는 달리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흠없이 보존되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그렇게 엄격한 민족들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신약성경은 신약 교회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잘못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철학에 물을 먹은 이런 신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빼고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본들이 훼손된 사본들이 나오지만 신약성경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존해 오셨습니다. 물론 신약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사분도 있고 뭐가 빠진 사분도 있고 덧붙여진 사분도 있는데 신약교회 성도들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분별해서 초기부터 그런 사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한 점, 유리한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맞추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않냐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기를 저 앞에 아무도 없다. 자기 암시를 걸든지 최면을 걸든지 한다고 해서 여기 멀쩡히 서 있는 제가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도 뭐 보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든지 없다라고 뒤에 저기 출신해서 보이든지 할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을 다 믿고 다 받아들였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약속대로 왔는데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나느냐?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 5장 2절 정확하게 암송했어요.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찾아갑니다. 동방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제외하고는 헤롯 왕도 안 찾아가고 수제사장이나 수제관도 아무도 안 갑니다. 지식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하나님의 믿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무효가 됩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퇴출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오죠?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자,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진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때로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위기 상황에 몰리면 가족들로부터 모든 핍박을 받거나 너 그래 갔다 왔지 하는데 이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리거나 공산당의 총칼 아래에서 그냥 일어나셔서 목숨 건드리고 자기의 믿음을 부정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실 때 그분께서 그분의 판단이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5절에서 이걸 살짝 꼬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지를 오히려 나 자신이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들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교묘한 함정 질문이 왜 나오느냐, 6절에서 계속됩니다. 6절. 자,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5절에서 왜 했느냐? 7절을 말하면 되겠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시는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했잖아요. 만일 이 거짓된 내가 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곧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옳다 이런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여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차라리 바로 이러고 나오죠. 우리가 그런 중상 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내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를 드러낸다고 하면 결국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어야 선이 빛을 보고 선이 더욱더 드러나지 않느냐.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라는 게 더 드러나지 않느냐. 내가 사악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더 빛나게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더 이름이 드러나라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제 도둑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해먹고 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경찰이 밥벌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에 도둑질은 더 필요하기다. 그래. 분명히 제 분배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찰관도 먹고 살고, 판검사도 먹고 살리면 도둑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그 율법과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은 맡았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또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가 그런 도구가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가른 유다가 있는데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덕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가른 유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책망받으면 되겠느냐. 나도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선을 행하거나 위해서 하나님이 진실되고 그런 분이 드러났다 말았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가치가 반짝였다가 아니면 위축되었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사라졌다가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뭐 태양신, 곡식의 신, 뭐 대지의 여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체로서 여기부터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연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주거나 믿어주지 않거나 사람이 착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영광에 어떠한 훼손도 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나 거짓된 자나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 본래의 속성이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을 받지 못하고 말씀도 받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마음에 새긴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창조주보다는 이 창조물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상신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던 그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그런 극도로 사악하게 거기서 시기, 살인, 분쟁, 악한이가 죽음식이 되는 이것만 하고 사느냐.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봉사하는 착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도덕군자도 있지 않느냐. 근데 도덕군자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한 그 일은 자기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도덕적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먼저 알고 율법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좀 낫지 않겠느냐. 유대인들 보니까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할례 언약을 받았는데 몸이 천체지만 생체지만 될 뿐이지 속 사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문 혈통 나는 유대인이다 자랑하는데 겉으로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행실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변화가 되어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메시아 언약도 받고 율법과 제사의식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받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오직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거짓말함으로 그분이 진실됨이 드러나고 내가 사악한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운 분인지 드러났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자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상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거나 말거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왔다 갔다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진리와 공의로 각 사람을 심판하는 유대인들도 만약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인다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의 형벌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로마서 3장 9절 10절 기록한 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것과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의 사실이 사망이다. 이거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래 나와야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정말 복음의 진수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까지 내용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그것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사도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를 왜 다른 다른 것도 질문하십시오. 11조가 신약시대 폐지된 거는 장로교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헌금하고 헌금하면 복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 헌금해서 복을 받는다면 부자는 많이 해가지고 많이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게 없으니까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약속하신 적은 있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신약의 레위기 복음 이런 겁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자 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사고를 만나거나 질병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많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라는 이야기는 말라기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에 대해서는 그런 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각자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눈치 보거나 분위기 보거나 누구 압박됐냐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아멘. 그 기초적인 그런 성경의 원리는 같습니다. 복의 기준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복. 복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 내면 복 받는 자리 하잖아. 복이 진짜 복이 뭘까요? 복. 성경이 말한 복. 네. 성경이 말한 복요? 복. 한자로 쓰는 거죠? 이거. 네. 신자죠? 신. 네. 그 다음에요, 한일자, 일구자. 일구가 이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첫 사람 아다, 한일구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 이 밭이 있고, 이 꼬랑이 네 개가 있는데, 강이 네 갈래로 에덴에서 나뉘어 흐른다고 해서, 그 에덴 원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사는 그게 이제 복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 다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립이 기독교에서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한테는 병 낫는 게 이제 복이고 수험생은 대학 합격하는 게 복이고 도둑한테는 안 들키고 안 잡히는 게 복이고 경찰은 잡는 게 복이고 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복을 드린다. 아멘. 마태복 23장 23절이거든요. 그 흑리반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심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박하와 해안과 건태의 희울들을 바치되 율법의
그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금융과 믿음을 무시할 거다 하시면서 오. 너희가 마땅히 이것도 행하여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벌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11절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11조도 하고 율법의 기본 정신도 직접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11조를 무시하신 게 아니고 11조도 드리라. 11조 드리라고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하고 신약이 언제부터 갈라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의 언약의 피니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는 피라고 하시거든요. 새 상속 언약이 28절에 New Testament라고 예. 그게 신약입니다. 이게 Testament라는 것은 Promise나 Covenant가 아니고요. 상속 유언입니다. 유언. 사실은 구약 신약하는데 옛 유언, 새 유언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 옳습니다. 유언하니까 그 유언장 그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니까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주분이 필이 있어야 하나니 17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문장에다 재산을 큰아들 앞에 뭐 얼마 작은아들 앞에는 저기 맞대기 뭐 누구한테는 뭐 금덩어리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이거 뭡니까 금고를 넣고 전부 다 잠갔어요. 책이 다 끝났어요. 아버지 그 재산 주세요. 안 줍니다. 변호사 찾아가지고 그 재산 집행해 안 줍니다. 언제 집행해요? 아버지 죽어야 합니다. 상속 언약. 그 뉴테스터먼트는 언제 발효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상속 언약 뉴테스터먼트가 발효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효력이 없어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 시대고 마태복음 23장 요 당시에는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들이 왜 11조가 필요합니까? 11조가 필요한 이유는 소득이 없이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 때문에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희생제물도 드려야 했기 때문에 11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는 더 이상 짐승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죠. 희생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뭐 제단이니 성전이 이게 필요가 없죠. 제사 집행하면 제사장도 필요 없죠. 제사장 몸이 살려면 11조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필요가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서기관하고 마르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유대인은 당연히 11조 해야죠. 그 이스라엘의 법인데 안내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데 유대인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11조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11조도 해야 되고 하는 동시에 율법의 근본 정신 공의와 나눔과 사랑과 이것도 같이 실현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10분의 1 떼갖고 내는 그것만 갖고는 안되고 그 정신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에게 한 이야기이지 신약교회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최소한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11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헌금 안 해도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헌금에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하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의무감에서 어떤 10분의 1을 세금 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획한 대로 넉넉하고 부하게 그 율법의 최소 수준이 11조라면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는 좀 후하게 하는 길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억지로 11조는 뛰어넘어야 하는구나, 11조보다 많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 이익을 얻은 대로, 얻은 게 적으면 적게 할 수밖에 없죠. 조금 얻은 사람한테 많이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 달에 1,000만 원 번 사람한테 200만 원 하라고 하면은 200만 원 하더라도 800이 남습니다. 800 갖고 먹고 살고 저축하고 남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5만 원이나 10만 원 떼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11조 하는데 10분의 1을 떼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형편과 자기의 믿음대로 해야지 그게 뭐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10분의 1을 떼라, 10분의 1을 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스. 또 다른 질문. 예. 설이나 명절 때 보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세대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추도 무슨 예배, 죽은 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 그냥 하면 좋죠. 제 나는 봐도 합니다. 같은 그냥 성경 말씀 돌아가면서 읽고 말씀 나눠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매일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장려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되거나 판단 기준이 되거나 굉장히 율법이 되는지도 몰라요. 아 오늘은 예배 드렸다. 아 오늘은 안 드렸으니까 나가다가 무슨 사고 만날 것 같은 하나님 뒤통수 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또 다른 율법의 고유 족쇄가 되버릴 수가 있다. 우리들이 이제 저주를 왜 안 드려 이런 것들. 남을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새벽에도 좀 마음에 들고 상관이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회에 가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너는 왜 새벽에 기도 안 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기서 원신을 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정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오늘 저 이야기하다가 한번 이야기 나왔었는데 주의 만찬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회 자체에서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기 뭐 부산교회에서 전원관 할 텐데 그거 넘어오기에서 힘들죠. 가는 길이 멀어가지고 그래도 뭐 괜찮다면은 한번 날을 정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게 반드시 뭐 묵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뭐죠 뭐 언제피에 뭐 담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뭐 종이컵에 하든지 뭐 사진 접시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그 포도 주스 100% 대기하고 집에서 그 무교병 굽는 거 연습 다 해놨으니까 주의 만찬을 한 번씩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면 한번 응원해 보시고 말자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질문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사는 더 신학교를 이제 운영하실 거라고 하셨죠. 예. 예. 근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멀어져 갈 수 없으니까 혹시 통신과정으로 오픈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통신과정까지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리가 주일날은 차가 별로 안 막히고 한 1시간? 아니요. 토요일날 하니까
지금 토요일날 하니까 토요일날 지정 받아 보니 그냥 뭐 공영상으로 올리기만 하면 그거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시험을 거기 가서 치고 아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MP3 파일 그런 거 줘도 집중해서 좀 듣기가 좀 힘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할 때 좀 같이 하고 직접 또 그때그때 듣고 싶은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을 해야지 이 CD나 MP3 파일 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전달되지도 않더라고요. 듣기는 듣는데 말하다 보면은 추가로 질문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가능하다면 오프라인이 좋은데 그런 직장인들은 그냥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냥 자신이 해놔야 공부하니까. 시험 치고 해. 그리고 소통을 나누고. 맞아요. 청강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안 왔다 빠지기도 하고. 시험이 있었지. 시험 기준도 있고 숙제도 있고 맞아요. 그런 그다음에 MP3를 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느냐 뭐 물어보고 중간중간에 뭐 퀴즈도 보고 그래야 레포트도 쓰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국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좀 공부할 사람들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더 모으겠습니다. 부산에 입구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반이면 뭐 양호하죠. 네. 양호하죠. 그럼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한 명이면 부산으로 오시는 게 맞고 얘가 좀 메인이니까 우리가 둘이 지금 회사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잡는다. 세상은 새로운 그러네요. 원래 펀도 뭐 처음에는 2명, 3명으로 시작했고 내년 전용 공부가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명 가까이 끌어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예.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같은 우리가 볼 때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오늘 그 배운 내용을 보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되는데 여기 보면 로마라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도 이야기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로마인들은 유대인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생각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율법 뭐 이런 내 거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티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거든요. 로마에도 살고. 근데 초창기 로마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사도바울 본인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했지만 번번이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일장에서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로마의 대주교였다라고 하는데 로마서에는 베드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베드로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또 바울이 옥중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를 로마에 옥에서 썼는데 거기에 바울한테 찾아오고 위문 온 사람 가운데 베드로는 또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최소한 한 번은 와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2절 50절 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해외에 살든지 해외 여행 중이든지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에서 11절을 보니까 우리는 바베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디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지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디그네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과 개종자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인데 유대인들 하는 풍습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 사람들이 오순절날 왔다가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안 돌아가고 이제 3,000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3,000명이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여행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교회가 전부 있는 거 다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매겨 살려고 소유를 공동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의 핏박이 일어나서 흩어질 때까지는 여기 모여있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본국으로 다 들어갔고 여태 복음 들었던 사람이 로마에 들어갔어 이제 그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출신과 유대인 개종자 출신이 로마에 가서 전교했는데 그 주변은 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로마 교회입니다. 네.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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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한 점 시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